오케이. 그래서 서현이 F의 17다 단어네요. 단어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? F, U, T, R, 아니야, U, R. 끝. 발음은 뭐죠? Future.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네요. Future. 계속해서. People. Okay. 정확하고요. 계속해서. Watch. Okay, 정확하게 모르고 있네요. 이 없습니다. Watch. 계속해서. Want. WOND. 이렇게. Okay, 정확하게 모르고 있네요. Want. 계속해서. Artist.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지 스펠링도 정확해질 것 같은데 소리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? 뭐라고요? Artist. 그래서 ART EST. Okay. Artist고요. Okay. 지금 쓰기 숙제 안 됐죠? 오늘 틀린 것들 다섯 번씩 써서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. 계속해서. Play. 뭐라고? Play. Okay. 이거 혹시 클래스 카드에서 발음을 안 들려주던가요? 발음 듣고 따라 읽으면서 연습했나요? 발음이 뭐라고, 뭐라고요? Breed. 뭐라고? Breed. Breed라고 하던가요? 선생님 귀에는 Bread라고 들리는데? 어쨌든 스펠링? B-E-A. 잠깐. P-R-E-A-D. 발음이 뭐라고요? Bread. Bread. 뭐라고요? Bread. Bread. 오케이, 그 다음. Dream. 어? Dre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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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. R-E-A-M. 오케이, 자, 이 속도로 해갖고 언제 끝낼지 모르겠어요. 좀 빨리 해주세요. 예? Dream. 계속해서. Sing. S-I-N-G. Okay. Sick. S-I-C-K. Doctor. Doctor. D-O-C-T-O-R. Okay. Study. Study. S-T-U-D-Y. Okay. Sorry도 기억 안 나고 뭐 스펠링도 기억 안 나나요? S Astronaut네요. Astronaut. Astronaut. 계속해서 help. H-E-L-P. Okay. Every day. Every day. E-V-E-R-Y-T-A-Y. Okay. 여기서 P-O. Be a scientist. 뭐라고요? Be a scientist. Scientist 어떻게 쓰죠? S Sci on test 겠네요. Be a scientist. Sci on artist, artist 할 때도 똑같았을 거예요. T-E-S-T 아니고요. 아까 artist 하던데 artist입니다. T-I-S-T, artist. 그 다음? Dress up. Dress up.
D R E S S U P. 오케이. 그다음 쿠킹. 베이커리고요. 뭐야? 베이커리. 그다음 쿡. C-O-O-K. 공부한 거 맞아요? Prac. Prac. T 쓰고요. Practice. 싱글. 싱글. Say. Say는 S. A, Y. Y. 그 이외에도 tell이나 speak나 talk 등도 있습니다. Exercis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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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night. Night. Bake. 굽는 사람이 그래서 베이커 되고요. 그 다음에 빵집이 그래서 베이커리가 되고요. 그 다음 쿠킹이고요. 그 다음 모델이고요. 매스. 발음이 조금 뭐 그렇게 해갖고 영어가 잘 안 익혀질 것 같아요. 매스. 그래서 M-A-T-H. No. K-N-O-W. 오케이. 그래서 24개 중에서 model, cooking, bake, exercise, practice, bakery, be a scientist, astronaut, bread, breed 아니고요, artist, artist 아니고요, want, W-A-N-T, watch 끝에 E 없고요, future 끝에 E 있고요. 이게 몇 개가 되죠, 도대체. 지금 전체적으로 한 50점도 안 되는 것 같지 않나요, 이렇게 보니까? 50점 정도 되나? 오케이. 그래서 다음번에 같은 거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카톡으로 이거 지금 선생님 보내는 거 다섯 번 쓰기 공책에 했는 거 찍어서 카톡으로 숙제했다라고 증명해서 보내주세요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오늘 틀린 것은 몇 개? 13개니까 28개 중에 13개니까 뭐 50점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알겠습니까?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